헌책방으로 유명한 동구 배다리 골목길입니다. 지난해 이 골목에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1930년대 지어진 여인숙을 리모델링해 갤러리와 카페 등으로 조성한 겁니다. 지난해 9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는데 민간 사업자가 구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공간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동구가 지난해 골목길 활성화 차원에서 곳곳에 벽화를 그려넣었는데 이 벽화를 두고 기존 배다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림 자체를 보면 멋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렇지만 어울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 가까이 되는 그 역사의 거리에 스타벅스 모자를 쓰고 모비딕을 읽는 알 수 없는 외국인들, 무슨 동물들의 그림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곳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거에 있어. 관광객 쏠림 현상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복합문화공간 내부에 설치된 카페는 옛 빨래터를 복원한 공간으로 평일 낮 시간에도 손님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골목길 입구에는 특정 상호가 적힌 간판까지 설치돼 있어 지자체가 대놓고 특정 업체를 홍보해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주체 소유가 아니고 여기 주민들이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특정 업체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여기서부터 이제 아트스테이 1930이 시작되는구나.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사업 주체의 사과와 함께 골목길 벽화를 원상 복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는 당장 벽화를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